2010 슬로우푸드 대회가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대회 첫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개막식과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131개 팀 중 본선에 오른 30개 팀이 대회에 참가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슬로우푸드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냥 저 한식을 그냥 3개 할 겸 그냥 김치볶음밥을 양식적으로 담아낸 거. 음식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면 스스로 개발하신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날 대회에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어머니의 손맛을 살린 건강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개막식에는 개회사에 이어 남양주시장과 세계 슬로우푸드 본부 카를로 페트리니 회장의 인사말, 축하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한국 슬로우푸드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대회 기간 동안 전시회와 체험 행사, 축하 공연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슬로우푸드는 가공하지 않아 좋고 지속 가능한 땅에서 생산되어 깨끗하며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음식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슬로우푸드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